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수사권이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으니까 선관위 눈치를 참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와중에 이렇게 표도둑질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기관으로 성장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참 서슬퍼했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 의혹, 사전투표 조작서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입을 이름 막기 위해 가지고 2022년도 2월 28일 날 선관위가 서울시 선관위가 고발했고 그다음 곧 이어서 3월 1일 날 황교안 전 대표하고 민경욱 전 의원을 고발했죠. 그리고 그 고발건이 오래 끌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를 처리하고 검찰이 무혐의를 처리하고 그 정도에서 맞췄을 건데 문정권 하였으니까 다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거를 고등법원에 검찰 여러분들 무혐의 처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가 또 몇 달을 끌어가지고 결국 경찰, 검찰, 법원이 다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때 선관위가 여러분들 가장 주목한 것은 사전투표설입니다. 공병호와 환규환과 민경욱이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서 그렇게 해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병호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도둑놈 시리즈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둑놈들이다 그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들이 도둑질을 표도둑질을 어떻게 했는가를 여러분들 규명한 책이 이 도둑놈들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나왔으니까 여러분 8월까지니까 8개월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하니까 사전투표 조작서를 입증한 책인 겁니다. 그러면은 사전투표 조작서에 그렇게 여러분들 뭐 발칵 뒤집히던 조직이니까 사전투표 조작설이 아니고 사전투표 조작 사실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당장 이름 허위 사실 공표인 거로 몰아가 또 고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관위가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조용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괴기 쏠을 정도로 조용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침묵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선관위 내부 상황은 뭐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이 갔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 원장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바뀌었다고 뭐 바뀝니까 조직이? 수십 년간 표도둑질을 해온 조직인데 바뀔 수가 없지 않습니까? 표도둑질에 관계된 핵심 관계자는 다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조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서슬프랬던 선관위가 침묵하는 이유는 사전투표 조작을 제기했다고 윽박지르던 선관위 오만 방자문 다 어디로 갔는가?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한다고 길길이 날뛰던 사람들 며칠까지 서울시 선관위에 나와 조사받으라 했던 선관위 막대한 예산까지 투입해 부정성 없다고 홍보하던 선관위 당신들이 도둑놈들이다 해도 묵묵부담 선관위로 바뀐 것이 정말 궁금하다. 그동안 선관위 내부에 무슨 일이 일었는가? 왜 그들은 태도를 돌변하게 됐는가? 도둑놈들이라 해도 왜 이런데 입을 다물고 있는가? 왜 도둑질을 이렇게 했는가라고 이렇게 질책에도 입을 다물고 있는가? 그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부정선거의 주범이 맞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달리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도둑질을 했으면은 여러분들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둑질을 안 했으면은 또 고발한다고 야단 법석을 지었을 겁니다. 근데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을 한 거를 도둑질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그냥 고발했다가는 다 여러분들 뭐죠? 예, 까발긴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등포울 재검표에 출토된 자료입니다. 김민석, 박용찬, 김지양,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사실 여러분들, 예? 이게 내가 볼 때는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지. 이렇게 빳빳한 사전투표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인쇄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투표함을 다 통갈이 다 갈아치웠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투표자들이 이렇게 한 번도 접지 않고 이렇게 투표함에 집어넣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재검표가 1년이 지나가지고 재검표장에 등장했으니까 투표함 속에 이 투표지가 1년 이상이 있었거든요. 1년 3개월 4개월 있었는데 이런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냥 뭐 예, 100장 답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집어넣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병호 TV를 많이 보셨으면 뭐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선거 문제의 핵심은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입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하게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한 후보 간 득표수 증가와 감소 작업을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개표가 끝났을 때 투표함 속에 있는 후보별 실물 투표지 개수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투표함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일 투표일 사이에는 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도 했죠. 전산 조작을 하고 사전투표일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고 그 다음에 법원이 투표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모든 진짜 투표지를 다 소각 내지 파쇄하고 자기들이 만든 빳빳한 빳빳표 신권다발 같은 빳빳표 여러분들 투표지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출한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들 투표함을 못 고친 것이 정당투표입니다. 정당투표는 여러분들 48.5cm입니다. 후보가 37개입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37개 다 투표수를 맞춰서 투표함에 맞게끔 그렇게 맞추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유숙이 여러분 1년 이상 여러분 지나가지고 열렸던 자유기도 통일당이 원고측이 됐던 그 투표에서 예, 정당 투표를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그냥 재판을 거부한 겁니다. 거짓들을 다 한 겁니다. 선관위 표 도둑놈들입니다. 선관위 도둑 집단인 겁니다. 사기꾼들인 겁니다.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이 던진 투표지를 합산해가 발표하지 않고 본인들이 전산 조작에 후보별 득표수를 다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사기꾼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도둑놈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 짓을 해온 겁니다. 왜 간단하게 여러분들 정리 이게 잘 돼 있냐. 도둑놈들 책이 갖고 있는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선관위는 2017년 대선부터 2024년 보궐선거까지 조작값을 활용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자신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해왔다. 선거구마다 사전투표일이 끝나고 당일투표일이 시작되기 전에 지역선관위 지휘하에 보관하고 있던 사전투표함에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어서 투입해왔다. 셋째 4.15 총선이 끝나고 지역선관위 관할하에 있던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지역선관위를 중심으로 투표함 속에 있던 모든 투표지를 소각 내지 파쇄했다. 그리고 선관위 발표 후보의 득표수에 맞추어서 위조 투표지를 새로 만들어 투표함을 채운 다음에 이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중에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사심이 있으면 거짓말 하겠죠. 한 자리 뭐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석동인이 거짓말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나오고 1960년생이고 부산 동고등학교 나오고 부산 지검장, 부산 뭐 지검장이죠. 지검장이 높은 모양입니다. 민경욱 의원의 여러분들 변호인 원고척으로 나와가지고 이름 좀 날리더만은 친구인 여름 윤석열 대통령이 되니까 입장 확 바꿔 부정선거부터 욕 대박으로 먹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시원찮게 행동해 되겠습니까?
입 다물고 한 자리 맡다 사면 누가 욕 안 하지 않습니까? 출시하는 데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죠. 채용비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표 도둑질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표를 도둑질해 놓으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표를 도둑질해 놓으니까 이렇게 표 도둑질한 방법이나 분량을 다 이렇게 밝혀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시간이 가면서 잊혀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이 표 도둑질 해놓으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침묵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도둑질 했으니까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 안에서 벌써 뭐 고소고발하고 생야단 지었겠죠. 고소고발해봐야 뭐 자료 다 이런 법원에 제출되면은 법관들이 보고 뭐 또 무죄 판결을 내려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료 다 책 보고 이러면 고발 오면 책 보내주면 되겠네. 판사들이 보고 결정하라고. 이놈들이 이렇게 도둑질한 거라고. 자, 아무튼 세금 받아먹고 표도둑질하고 있으니 이건 뭐 대단한 인간들이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